삼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무진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과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움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토도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겉자는 우리가 살 겉자 거주지 할때 있을 거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 주미는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된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에 대한 교훈 깃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나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붓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 타워 같은 거, 수조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 사막 같은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계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 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이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스팟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옥탑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수 있죠. 정원 같은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 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둥산,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한 포개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무슨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토는 왕한데 갑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갑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곁들여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갑목, 을목이 아닌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갑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계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갑목과 계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갑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계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2월 같은 여름에는 계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뭐꼭 4, 5월 진술충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갑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의 지기에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갑목 계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귀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갑목 계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계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테 예를 들어서 갑목 계수 병을 하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뭐죠,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갑목계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과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 올라 어너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봄,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해서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계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진유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합
축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월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즉 보닷불, 촛불 또는 전기불과 같다라고 보는데,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임에 반해서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생조해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시사철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좀 보좌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돼서 정화의 빛을 꺼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월령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병화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걱정스럽다? 회강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토에서 설기되게 되면 신약해지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게 되면 정화의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역시나 정화일간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시나 사시사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진월에 갑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상관인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목극토에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갑목을 필요로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꼭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임묘진 진월이라 하더라도 임묘진 동방에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중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갑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갑목도 약 간, 목이 아닌데다가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갑목을 쓰되 경금을 아울러서 이렇게 취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월의 정화가 갑목 경금을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지 또는 목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토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사주에 맞게 용신을 취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 정리하면,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하고 진토 토를 왕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되,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진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입니다. 자, 다시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놓고 나머지 글자들의 사주의 배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건 비견이 아니라 비겁이 아니라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에 태어났 겠죠. 무토가 진월이니까. 그래서 이걸 비견격으로 볼 것이냐. 원래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오늘 무토가 월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해서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됐단 얘기죠. 무토가 진술충미 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월령을 득했다. 득령했다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니 무토의 기본 성정상 양목인 갑목을 얻어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신 취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월의 무토가 갑목을 얻게 되면은, 자, 토가 월령을 얻어서 왕한 중에 갑목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토다목절, 토다목
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계수를 얻어서 칠살 갑목을 도와줘야 된다. 제자 약살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땅이 후패 썩게 되기 때문에 병화를 별도로 어디에다 천간으로 병화가 있어도 되겠지만 지지로 오화라든가 지지로 사화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는 갑목, 계수, 병화를 순차적으로 용신으로 쓰되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보도록 하죠. 월간 무토가 천간에 도출되어 있으니 일간이 더욱더 왕해질 것이고 일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토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수 있죠. 갑목의 연간에 있습니다. 이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갑목이 진월에 진진 두 개를 얻어서 갑목의 통근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토다목절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생님, 갑목의 용신일 때 지지로 이렇게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목을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을 극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무토의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하고 그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갑목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지에 있는 신금이 연간의 갑목을 극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갑목도 좀 약한 그러한 세력 약하지만은 사주에 화가 없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나오는 것이 임자시가 됩니다. 임자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로 뭐가 되죠?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가 연지 진토 월간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재성도 굉장히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 갑목을 생한다 하더라도 생한다 하더라도 뭐 월간 같은 데 이렇게 무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 상태에서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임자지가 됐을 때 단점은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된다. 땅에 토가 화 부족하면은 땅이 후패하나라, 땅이 썩는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음지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 물만 자작자작하게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땅은 햇빛을 못 보면 나무도 자라기가 힘들고 결국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재성이 왕한 것이 문제고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목화운을 만날 수 있는 시절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자시, 개해시 이렇게는 조금 생각해 좋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갑인씨 같은 경우는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좋게 볼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병신씨 정도가 되면 토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될것 같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점은 뭐냐면 신금이 있고 진토가 다 습토이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다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화가 있기 때문에 갑목이 화를 좀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그래도 이 병화까지 있어도 화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진시나 또는 정사시를 얻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화가 있는 것과 화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생시는 무오시 정도 또 무토가 도출돼서 굉장히 토가 왕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목이 약간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화를 얻어서 금수운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가장 좋은 것은 병진 또는 정사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생시들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병진정사 엄청 좋으냐? 다른 날이 더 좋은 날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고요. 이 오늘의 병진정사는 오늘 중에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화가 없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